올라 반갑습니다. 자, RTX 4080 슈퍼가 역대급 통수를 때리고 등장하니까 일부 유저들 사이에서 RTX 4080 슈퍼는 AI를 위해서 나온 거다, 그래서 AI 성능에서 4080과 큰 차이가 있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물론 인간이 너무나 충격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뇌가 강제적으로 이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상황을 최대한 아름답게 포장해서 받아들인다는 이야기도 길었어. 베르람. 뭐 여튼 저 역시 RTX 4080 슈퍼가 단지 4080 대비 $200 염가판으로 나온 모델인가라는 결과에 의구심이 있던 차에 4080 슈퍼와 4080의 머신러닝 성능을 테스트해보기로 했습니다. 자, 일단 AI라든지 머신러닝 쪽은 워낙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솔직히 저도 잘 모릅니다. 단 UL Procyon이라는 전문 벤치 툴을 통해서 머신러닝 성능을 테스트를 했고요, 해당 결과를 여러분들께 정리해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 이 테스트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테스트당 대략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걸리는데요, 4080과 4080 슈퍼를 가지고 각 테스트당 10번씩 구동을 했고요, 또 가장 높은 점수, 가장 낮은 점수를 제외한 8개의 점수 기준으로 평균값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과연 RTX 4080 슈퍼는 AI를 위해서 나온 녀석일까요? 자, 결과 살펴보죠. 자, 먼저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머신러닝 테스트입니다. CPU를 배제하고 GPU로만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요, 구간이 총 3가지인데 지금 보신 이 테스트는 이 플로트 32입니다 이 벤치 테스트 토탈 스코어는 4080 슈퍼가 1203점으로 4080보다 48점 높게 나왔습니다. 점수 기준으로 대략 한 4% 정도 성능 차이가 있는데 뭐 이 정도면 게이밍에서 봤던 성능 차와 뭐 다를 게 없죠. 자,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필요로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추가 그래프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세부 항목을 보면 뭐 어떠어떠한 테스트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테스트들이 뭘 뜻하는지 뭐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일단 이 테스트에서 이런 차이들을 보였다고 하니까요, 필요한 분들에겐 조금이라도 참고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플롯 16 테스트입니다. 여기서도 4080 슈퍼가 2010점으로 4080보다 63점 높게 나왔습니다. 점수 기준으로 대략 한 3%대 성능 차이가 발생하는데 뭐 요것도 뭐죠, 예, 큰 뭐 차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부 사항은 또 그래프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보시려는 분들은 화면을 좀 정지해놓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음으로 인티저 테스트입니다. 여기서는 4080이 476점으로 4080 슈퍼보다 30점이 높게 나왔습니다. 이 점수 기준으로 6% 정도 성능 차이가 발생하는데 일단 4080이 좀 더 높게 나왔다란 말이죠. 이 머신러닝 관련 테스트에서 인티저 테스트가 의미하는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설명드리기가 어려워서 좀 그래요. 혹시라도 전공자 계시면 이 부분을 좀 댓글로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엔비디아 텐서 RT 테스트입니다. 이것도 순서대로 플롯 32 테스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4080 슈퍼가 1672점으로 4080보다 10점 높게 나왔습니다. 점수 기준으로 한 1% 미만의 성능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뭐 거의 뭐 똑같다고 봐야 되겠죠. 자, 이것도 세부 내용을 그래프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플롯 16 테스트 결과입니다. 4080 슈퍼가 3009점으로 107점 높게 점수가 나왔습니다. 점수 기준으로 3%대 성능 차이가 발생합니다. 뭐 계속 똑같죠. 자, 이것도 세부 내용을 그래프로 보여드릴게요. 자, 다음은 인티저 테스트입니다. 텐서 RT에서도 이 인티저 테스트는 4080이 4080 슈퍼보다 6점 높게 나왔어요. 점수 사항으로는 1% 미만 차이기 때문에 뭐 거의 동일한 성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전공자분들의 댓글 설명이 좀 절실하긴 합니다. 일단 벤치 결과만 두고 본다면 4080 슈퍼가 메모리 업그레이드에 영향이 있겠지만 어쨌든 소폭 머신러닝 부분에서 성능 향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4080 슈퍼가 AI 때문에 나온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그쵸, 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뭐 결론은 역시 $200 저렴하게 뭐 총명탕 조금 마시다만 4080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판매 가격은 왜 4080과 차이가 없는지를 모르겠어요. 분명 $200 싸게 나온 모델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가격을 보면 어이가 없네 개새끼가.